자, 2021 경기도 회장기 학년별 육상 경기 대회 및 제52회 전국 소년 체육 대회 1차 경기도 선발전 대회 2일차입니다. 계속해서 허들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남자 중학교 1학년 110m 허들 결승전 경기인데요. 박민영, 김은찬, 이인성, 전민재, 윤태연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자, 110m 허들. 물론 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허들은 기본 100m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탄력도 있어야 되고. 예. 자, 이병현 해설의 또 자막도 나오는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발이 이게 3보에로 가야 돼요. 3보로 가야 되는데 5부나 5부로 가면은 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보폭을 좀 맞추면서 정확하게 좀 뛰어넘는 것이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허들. 예, 허들을 높게 뜨면 안 되고요. 그렇죠. 스티드듯이 지나가야 됩니다. 네. 자, 이 허들 경기가 이제 110m 남자 허들 중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여자 중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경기가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텐데요.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단 한 번의 이 결승전 무대. 그렇기 때문에 이 메달 색깔이 굉장히 또 선수들에게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네요. 1학년 치고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 한두 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5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박민영, 김은찬, 이인성, 전민재, 윤태연 선수입니다. 허들 선수 일단 키가 큰 게 되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유연해야 되고요. 탄력도 있어야 되고 무서움이 좀 없어야 돼요. 허들에 부닥치면은 좀 아프거든요. 네. 예. 110m 허들 남자 중학교 1학년 결승전 경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10대를 누가 빨리 넘을까요? 자, 첫 번째 허들을 가장 먼저 뛰어넘었던 선수는 김은찬 선수인데요. 지금 3보 선수가 한 명도 없고 다 5보입니다. 네, 김은찬이 조금씩 예.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레인에 박민영 선수가 뒤쪽에서 추격하는데요. 역전을 성공시킵니다. 예. 자, 박민영과 김은찬의 맞대결인데 자, 가장 앞쪽에 들어오는 선수가 박민영 선수입니다. 역전했네요. 마지막에 박민영 선수가 한 60m, 70m 정도에서는 앞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고 자, 동료 선수와 함께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장면은 상당히 좋네요. 예, 문산석 선수가 1등으로 가다가 잡혔습니다. 네. 부천 부국 선수 저기 박민영 선수한테 잡혔어요. 그렇죠. 예. 김은찬 선수가 이 지점까지는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예,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그 3보로 뛰어야 되는데 지금 잔발로 뛰다 보니까 자꾸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병윤 해설위원께서 경기 전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보폭에 따른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그 3보 스텝 받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성장이 조금 더뎌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신장이 좀 커지고 나면은 그에 대한 보폭을 또 맞춰서 가겠죠. 네, 이게 초등학교에 없던 종목이고 중학교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요. 네. 이게 연습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아직 1학년이고 이게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3보로 아마 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남자 중학교 1학년 110m 허들 결승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4명의 선수가 메달의 색깔을 두고 경쟁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110m 허들에 중학교 2학년 선수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오. 예, 한 3명의 선수가 지금 다 좋거든요. 내년에 아마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선발전에서. 그렇군요. 출발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뛰어넘었던 선수는 최민준 선수인데요. 일단 걸렸습니다. 자, 8번 레인에 성승우 선수가 앞쪽으로 나옵니다. 아, 역시 3부로 넘어야 돼요. 저렇게 쭉쭉 넘어가잖아요. 네, 보폭을 예. 최대한 활용하면서 뛰어넘고 있는 아이고. 성승우 선수. 예. 마지막에 걸렸습니다만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예. 자, 차고 가는 거는 괜찮고요. 승우만 네. 밀지 않으면 됩니다. 와동중학교의 성승우 선수는 이병훈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보폭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예, 예. 마지막에 힘이 좀 떨어져서 자세가 낮아졌는데 발로 차고 갔거든요. 네, 처음에는 최민준 아우. 선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 보폭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가면서 스피드 가속이 붙어야 되거든요. 변지민 선수도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조금은 매끄럽지 않은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예, 예. 변지민 선수도 이 부분을 좀 배우고 있는 과정이겠죠. 예, 예. 아직 2학년들이기 때문에 3학년 정도 되면 또 더 잘할 거예요. 네, 성승우 선수가 정말 이 성큼성큼 이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더욱더 탄력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개남중에 정은수 선수가 3번, 단원중에 이민혁 선수가 4번 레인. 지금 중학교에서는 허들이 중간에 그 91.6cm로 돼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106cm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하이 허들로 가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크려면 키가 큰 선수가 유리합니다. 학년마다 이 또 다르잖아요. 아,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죠. 그렇죠. 허들 높이가 틀려요. 남자 중등부 3학년 110m 허들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역시 이민혁이 빠릅니다. 예, 저 정경수 앞으로 숙여주잖아요. 허들을 들고 네. 예, 팔도 쫙쫙 치고 자세가 상당히 좋은 예. 이민혁 선수인데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허들이 아시아권에서 3위 안에 들었었는데 요새 조금 밀려나 있더라고요. 네. 이 선수들이 빨리 커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혁 선수도 이 사진을 또 찰칵 네.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는데요. 뭔가 좀 절도 있는 동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선수는 전국 상위권 선수예요. 네. 자세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몸을 앞쪽으로 숙이는 동작이 굉장히 좋은 예, 것 같습니다. 예. 숙였다 세웠다 숙였다 세웠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저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좀 봤을 때는 거의 허들이 다 을랑말랑하면서 예, 예. 몸이 앞쪽으로 많이 숙여지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민혁 선수에게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